제가 처음 만든 게 이거예요. 되게 번쩍한데. 네, 이거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커팅이 되게 화려한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인은 이태리에서 만든 체인인데 이거를 제가 찾으려고 엄청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체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태리 체인 같은 경우에는 커팅 기술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해요. 이게 커팅이 돼도 이렇게 만졌을 때 전혀 걸림이 없거든요. 이 체인 자체가 우리나라 단가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비싼데 이거는 그때 13만 얼마? 실버거든요. 실버의 금 도금에. 근데 괜찮다. 아, 그 커팅인데 안 걸려. 안 맞아. 걸리죠. 커팅되고 나 그래서 내가 그런 팔찌를 못해. 아, 맨날 오지. 이런 게 그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부정 사업처럼 하는 거라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쓴다. 이거 퀄리티. 그렇군요. 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유튜버 크리에이티브 유튜버? 뭐라 그러니? 그냥 이거? 유튜브 크리에이터. 컨텐츠 크리에이터. 돈이 되는 라디오 유튜브 크리에이터 컨텐츠 크리에이터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 어쨌건 창의적입니다. 여기에서 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돈이 되는 라디오의 내용을 얘기해 주실지 궁금한데 네. 그동안 뭘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세 번을 창업하셨다고요? 네, 뭐 이거를 창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 제가 그 단어 선택이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네. 뭔가 사업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고 창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제가 뭐 가게를 음식점이라든지 뭔가 오픈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결론을 얘기 드리면 그 세 번 모두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했었어요. 사실 그게 가장 많이 네. 하는 사업이죠. 그쵸. 가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지만 또 쉽게 관두고 쉽게 망하게 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제가 사실 그동안 세 번을 열고 닫으면서 나름 얻었던 팁과 노하우들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다 네. 결국 세 번을 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망한 게 아니에요. 아, 망한 예.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다. 아, 그렇죠. 끝까지 들어요? 예. 알았어요. 망한 네. 건 아닙니다. 네. 예. 망한 건 아니고. 망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망했다고 하면 지금 채널 불안할 것 같아서. 예, 망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망하진 않았고요. 네. 제가 이제 관두게 된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기도 하겠고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네. 질문 올라온 거에 대해서도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여도훈 앵커가 몸소 체험했던 그 도전했던 세 번의 창업 사업 이 경험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실제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 샵 공구사 우물정 공구사로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여도훈 앵커가 엄청 광이 나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본인 혼자 그렇게 광이 나면 어떡합니까? 자꾸 저보다 빛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 제가 사실 여기 올 때마다 네. 되게 신경 쓰여요. 아, 신경 쓰세요? 제가 저도 여도훈 앵커 올 때마다 신경 쓰여요. 방송할 때 방송용 의상이 있는데 여긴 또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그래서 의상을 뭘 입어야 되나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오늘은 제가 또 액세서리로 힘을 좀 줘봤습니다. 네. 기준은 저로 해주세요. 내가 김혜민 PD보다 빛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지금도 근데 되게 눈부신데요. 아, 예.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인 네. 이야기를 해보죠. 네. 어떤 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다 이제 쇼핑몰이었는데 쇼핑몰에는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번은 의류 관련된 걸 했었고요. 두 번은 액세서리 관련된 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 번이에요. 한 번 의류 쇼핑몰을 열었을 때는 아예 쇼핑몰을 구축을 하고 뭐 스마트 스토어까지 입점을 해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고 네. 두 번은 우리가 SNS나 블로그에서 마켓 같은 거 우리 김혜민 PD 많이 사시죠? 아, 그럼요. 예. 출고객이죠. 그런 네. 거를 제가 네.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예전이에요. 2013년에 제가 블로그에서 마켓을 처음 시작하는데 그때는 사실 그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아, 네. 거의 네. 선지자급이군요. 뭐 약간 제가 시장을 이끌었다. 아, 네. 블로그 시장을 네.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하셨군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할 때 그냥 소소하게 저의 그냥 방송했던 일상 이런 거 뭐 맛집 이런 거 올리다가 워낙에 뭐 패션 이런 쪽에 관심도 많았던 터라 또 네. 마음 맞는 한 지인이 있어서 그 친구와 함께 제 블로그에서 처음으로 마켓을 열었는데 사실 이게 그 처음의 도전은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었어요. 아, 그, 알았어요. 예. 그 이유를 천천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우리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네. 거기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이제 전세사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예. 해서 사업을 한 거고 네. 쇼핑몰을 한 거고 두 네. 번째는 이제 블로그를 열어서 아니요. 첫 번째는 블로그에서 제 블로그에서 이제 바로 이제 연동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구축을 해서 팔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쇼핑몰을 열었고 마지막 그렇군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혼자서 처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처음에 두 번은 모두 동업을 했어요. 예, 동업. 예, 여기서 키워드 동업. 예. 사람을 잃으셨나요? 마음 아프네요. 눈물이 납니다. 예. 오늘 이 돈이 되는 라디오의 결론은 동업하지 말라로 날 것 같은. 뭐, 그거는 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동업하지 말라보다는 이제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서 하자. 혹은 이제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뭐, 이런 거. 네. 예. 이 코너는 인간극장이 아니고 돈이 되는 라디오. 그렇죠. 돈 되는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러면 물건을 일단은, 이렇게. 떼운다? 좀 네, 사온다. 말로 뭐라 그래요? 예, 물건을 사치해온다. 뭐 사입한다라고도 사입한다? 표현하고요. 뭐 영어 단어로 뭐 바잉 하러 간다. 바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을 입고 이제 떼운다. 네네. 시장에 가서 그냥 예쁘다 생각하는 거 그냥 이렇게 사 와서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준은 저의 기준에서 이 물건을 내가 하고 싶고 이걸 팔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물건을 판 건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워낙에 평소에도 이런 뭐 패션 트렌드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매거진이나 뭐 SS 컬렉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는데 당시에 컬렉션에 이미 이제 시장에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볼드하고 그러니까 좀 덩치가 크고 굵고 이러한 액세서리들이 제 눈에 탁 튀는 거예요. 이런 거요?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제가 이렇게 큰 귀걸이 좋아하는데 왜 뺐냐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라디오 진행자한테 적합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볼드하고 맞아요. 볼드하고 굉장히 근데 저는 또 약간 도형스러운 그런 액세서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을 좋아했는데 그런 걸 이제 찾으러 갔더니 당연히 없죠. 네. 당시에 이제 트렌드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몇몇 업체들이 그런 비슷한 것을 수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곳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발견을 해서 그것도 그냥 정말 남대문 액세서리 선거를 그냥 발품 팔아서 돌아다닌 네. 거예요. 정말 수천 개, 수만 개의 액세서리 상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우연히 몇 개 제품을 이렇게 픽해서 가지고 왔고 가장 중요했던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패션 피플 그 올리비아 팔레르모라는 네. 모델이 있는데요. 그분이 늘 항상 차고 다녔던 팔찌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저의 사리사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티모 명품 브랜드에서 굉장히 예전에 나왔던 거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작하려고 했더니 뭐 이거 주형을 떠야 되죠. 만약에 그 금속 제품이면 거기에 하나하나 그 부품에 들어가는 거 제가 다 주형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돈이 몇 천만 원씩 네. 들잖아요. 근데 저는 몇 천만 원이 일단 없었고 그렇게 쓸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티브를 삼은 팔찌를 찾으러 다녔고 비슷한 걸도 발견을 해서 그렇게 몇 가지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네.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포인트 세 개를 찍어놨어요. 네. 첫 번째는 내 눈에 예쁜 거. 그러니까 내 그쵸? 나여도 사겠다라는 물건을 찾아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수천 군데에 돌아다니며 정말 발품을 그냥 팔아야 돌아다녀야 된다는 돼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트렌드 말고 그러니까 조금 가지고 있었을 때 네. 지속 가능할 수 그쵸?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명품 이야기도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네, 네. 그런 모델이니까 그래서 잘 됐다 하셨는데 얼마나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 열었을 때는 그때 처음에 마켓이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제품의 판매를 오픈을 했었는데 월급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요? 네. 잘 됐죠? 저 어떻게 직업을... 그 소위 오픈발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지인들 있고. 지인들 사주고. 뭐 근데 보면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에 당시에 이웃이 뭐 몇만 명이 됐던 거 아닌가. 뭐 이미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블로그 아니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아니었고요. 전 당시에 지금은 1000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는 블로그지만 그것도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한 300명? 300-400명? 그것도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품을 사러 오신 분들을 보면
지인이나 뭐 원래 이웃을 맺었던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검색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해서도 내가 올린 물건들이 팔리는구나. 전 처음 제가 사업을 해본 거였으니까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여도은 앵커 말 중에 뽑아냈던 네. 이 세 가지가요. 성공의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발품을 팔고 내가 했을 때 좋을 만한 디자인들을 고르셨는데 네. 그래도 어쨌건 세 번 하셨다는 건 접었다는 건데 접은 이유 도대체 언제 얘기해 줄지 모르겠는데 자, 그 접은 이유 하기 전에 왜냐면 네. 먼저 얘기하면 돌아갈 주파수 돌아갈 수도 있고 사업할 때마다 지켰던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원칙이라는 게 금액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뭐 투자금이 정말 많아서 투자를 네. 많이 받아서 시작을 하면 그만큼 뭐 언행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 1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요새 1인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뭐 평소에도 이런 습관을 많이 들이는데 투자 금액을 50만 원으로 한정 지었어요. 처음에 그 시드머니가 50만 네, 원이었다고요? 50만 원밖에 안 되고 만약에 나머지 돈 들어가는 거는 제가 배워서 하거나 아니면 정말 최소한으로 해서 50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은 버려도 괜찮다는 네. 정도의 리미트가 50이었군요. 근데 사실 저는 세 번 다 저의 그 투자 원금 이상의 매출을 다 올렸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비용이 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발품을 팔고 내가 나의 뭐 한 몸 희생을 하면 모두 다 사실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런 건 할 줄 모른다. 네. 이것도요 사실 그냥 볼멘 소리고 앓는 소리고 하려면 다 해요. 예, 하려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50만 원 사실 50만 원도 많은 돈이에요. 저는 한 30만 원으로도 사실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아까 말한 전제가 있죠. 본인이 굉장히 발품을 팔고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의지와 끈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결국 끈기와 의지가 부족해서 접은 거 아니에요? 왜 접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일주일 만에 끝낸 건 예, 아 일주일 예 동업자분께서 이게 아. 잘 되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로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업자분께 이제 사업자를 내고 같이 이제 동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하기 싫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혼자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일주일 만에 그 판단을 했네요. 동업자 내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한 건 아니죠. 저는 버림받은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끝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천운이네요. 그 동업자하고 계속 같이 갔으면 네. 이 자리에 못 나왔어요. 좀 큰일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제가 이거 정말 친한 지인 친구랑 했거든요. 네. 20년 지 친구랑 했는데 이게 참 동업이라는 게 서로 맛만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도 맞아야 되고 서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잘 맞아야 되는데 그냥 친하기만 했지 서로의 특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 시작해서 사업 파트너에 대한 연구가 네. 없었군요. 이러다가 의상하겠다 싶어서 아쉽게 접었어요. 근데 당시에도 사실 제가 겨울 의류를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 혼자 했을 때는 이제 제가 한 10개월 정도 백조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당시에 이제 백조 생활을 하는 게 너무 무료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사무실 한 켠을 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저의 계기가 돼서 뭘 할까? 근데 액세서리 이제 사서 하는 거 말고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냥 이렇게 뭐 신주라는 그런 액세서리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색깔 변하는 그런 저렴한 것보다는 적어도 좀 퀄리티를 올려서 한 실버, 은 제품 정도는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연히 사진 한 장을 이제 제가 보고 지금 제가 사실 일부러 하고 왔어요. 그 목걸이를. 예, 네, 지금은 판매 안 하는 거니까 예, 지금 판매 광고하려고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목걸이를 네. 보고 사실 근데 너무 단순한 구조의 목걸이인데 이 목걸이는 체인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네. 사실 이 체인이 어디서 누가 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 한 장 들고 또 발품을 몇 날 며칠을 매일 갔어요. 남대문 가서 이제 거기 상인분들에게 또 사장님께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런 체인 구하고 싶은데 어디 없냐 어디 없냐 이렇게 물어 간 결과 한 분이 이거 한번 저기 3층에 어디 올라가 봐라 해서 갔더니 이제 거기 체인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중에서 정말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이제 국산 체인이 있고 이태리산 체인이 있는데 이태리산 체인 중에서
제가 정말 딱 원하는 그런 느낌의 체인을 발견해서 제가 사장님께 이제 일반적인 저 같은 이제 1인 마켓에 판매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막 이제 급구 쫄라가지고 뭐죠? 인터넷 쇼핑?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여도훈 앵커가 망해서 문 닫은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닫았지만, 그 안에서의 교훈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팁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사실 이거는 모든 창업에 다 적용될 것 같아요. 적용해서 여러분들 창업하는 데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293님이 여도훈님 유튜브로 봤어요.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요 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다다음 주 2주 후에 또 나오실 거예요. 또 보이는 라디오 창에 두분다 다른 분위기에 너무 예쁘세요 했는데 어떤 다른 분위기일까요? 궁금한데 답은 보내지 마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도훈 앵커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오늘도 앞에 너무 썰을 많이 풀었나 봐. 아니야, 자연스럽게 하기 이렇게 하는 거.